이 건강 신학의 이 주제는 우리 몸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작동시키신다. 아까 건강 신학의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그 영혼 불멸 설 때문에 그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매 순간 순간마다의 그 생리적 작동은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혼이 생명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복잡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이 인간이 과학적으로 지금 아직도 밝혀내는 것도 다 밝혀내지 못한 그러한 복잡한 작용을 하나님이 손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과 생명 이코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 건강신학, 생명신학의 주제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뇌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생명 얘기를 했고, 생명은 생명 에너지로서, 생명 에너지로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을 작동시키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 흙덩어리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생명 에너지가 돼서 그 구조는 작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분명히 생명 에너지가 나옵니다. 생기, 생명의 호흡이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생명의 호흡 속에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사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한 책은 성경밖에 다른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 가지고 그 죽은 흙덩어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유전자 의학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생명 에너지의 그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꺼진 유전자를 켜져서 작동하게 한다. 그런데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의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렇죠? 우리 몸에 흐를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이 돼요? 전기. 모르시겠어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사실. 자, 이게 참
세포 발전소에서만. 예. 이 세포 안에서 세포에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 발전을 해야 돼요. 세포가 전기를 발전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 연료 속에 에너지가 들어 있는 것을 세포 속에서 발전을 시켜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냥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바꾸는 것이지. 그러나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출처는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어디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뭐도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티븐 호킹스 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봅시다. 찻잔이라고 합시다. 다 들어가 보면 제일 물체 작은 단위를 원자다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원자는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좀 크게 그려보면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이 주위로 여러 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 사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것이 다 성질이 다르고 다른 물질이라도 본질은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예요. 꼭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같은 거예요. 근데 산소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전자의 숫자. 왜 전자의 수는 무엇에 따라서? 세포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머리카락, 뭐 우리 사람의 피부, 뭐 플라스틱, 뭐 물, 모든 것은 결국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뭐예요? 전자. 이 세 가지 입자로서 모든 물질이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막 도니까, 도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소위 electron cloud, 전자운이라고 그러죠. electron cloud, 전자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원자 핵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양전기를 띠고 있죠. 플러스.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저것도 참 저는 신기해요. 왜 어떤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고 어떤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양성자를 더 깨서 그 속을 보면은 여기 quark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quark, quark 영어 단어로는 quark, quark, quark입니다. 이 quark라는 입자가 세 개씩 들어 있어요. 이 quark에도 다 같은 쿼크가 아니에요. 또 보면은 다운 쿼크, 뭐 업 쿼크 이런데 이렇게 이 다운 쿼크가 두 개, 여기는 업 쿼크가 두 개. 그래서 업 쿼크가 두 개면 양전기가 양전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두 개로 돼서 이게 중성자거든요. 이 중성자가 되면 전기를 안 띄게 돼요. 이런 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질량을 가진 입자, 입자는 쿼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쿼크다. 그러니까 이 쿼크만 있으면 모든 물질이 뭐예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건 책상이건 뭐 플라스틱이건 우리는 다 뭐 덩어리예요? 쿼크 덩어리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쿼크가 바로 이 쿼크가 히브리 말로는 엘레멘트 아닙니까? 영어로 엘레멘트.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 입자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쿼크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쿼크만 있으면 모든 입자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쿼크 덩어리예요. 덩어리인데 자 우선 여러분 이 전자가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놀라워요? 자 전자가 빛의 속도로 막 돌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놀라? 뭐 거북이가 뭐 파도로 가는거나 연어가 자기 갈 길을 가는거나 뭐 그렇게 놀랄 거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 네. 아시겠어요? 예. 네.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죠.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는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그 물리학, 열역학 제일 법칙은 이거는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자, 만약 여기 에너지가 작용한다. 자, 첫째 어떤 에너지가 작용? 돌리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자 자체가 또 스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고 있지만은 전자 자체도 뭐예요? 예,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 스핀 에너지도 이게 굉장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그러나 제가 크게 봐서 전자도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로 돌면은 이게 계속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 튕겨 나가버려야 돼요. 그렇죠? 무슨 힘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그 막대한 원심력 때문에 튕겨 나가야 되는데 튕겨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은 궤도로 돌고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의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힘을 즉 원심력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게 원자 핵이 전자들을 붙잡고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만 모든 물질의 존재가 가능해. 그 다음에 또 이거. 자, 이게 양전기를 띄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뭐 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으신데 사실 이거는 스티븐 호킹스가 볼 때는 이거는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거 불가능이야.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예, 전자가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이건 더 불가능해요. 예. 왜 더 불가능하냐?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끼리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서로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가까이 갈수록 굉장한 힘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왜 안 밀려나가냐 이거죠. 왜 원자 핵이 그대로 형성된 채로 그대로 존재하느냐. 불가능입니다. 원자 핵이 존재할 수 없다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뭐예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존재한다면은 지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면은 존재하게 하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존재하게 하는 힘.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창조력이죠. 예. 창조력이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얘기할 때 에너지를 모르고 얘기하면 그건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호킹스 박사는 지금 이 원자 핵이 이런 형태로, 상태로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역사하는, 주어지는, 작용하는, 존재하게 하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 보이지 않지만은, 아! 하는 이런 힘. 그래서 양성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지 않게 해서 계속 그 원자가 원자로서, 원자 핵으로서 의미 있는 하나의 원자 핵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 그치? 아시겠어요? 이 힘을 여러분 뭐라 부른지 아세요? 무슨 힘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신학자의 신학 개념과 제가 알고 있는 신학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존재 이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누가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거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럼 스티븐 호킹스는 핵 물리학자로서 스티븐 호킹스는 무신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힘을 발견한 거야. 힘이 있잖냐? 힘이 없이는 이것이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킹스 박사는 먼저 이렇게 원자 핵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이 특히 양성자끼리 서로 repel, 서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 밀어낼 수 있다면 이게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해서 전부 뭐가 돼 버리게요? 쿼크가 돼 버려요. 쿼크가 돼. 그 이제 나중에 쿼크는 어디서 왔냐?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 할 얘기고. 그래서 이 폭발할 수 아무것도 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힘, 어디에 작용하는 힘, 원자 핵에 작용하는 힘, 이 힘을 핵 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공식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핵 강력. 영어로는 nuclear. Nuclear는 핵이죠, 그렇죠? Nuclear strong force라고 합니다. 강력이라고 strong. Nuclear strong force. Force는 힘이죠. 그래서 nuclear strong force 이건 핵 강력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나 이것이 그냥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는 힘은 아주 약한 힘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핵 양력, 약한 힘이라고 해서 양력, nuclear weak force라고 부릅니다. nuclear weak force.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원심력에 의하여 튕겨 나가지 않게 하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혹시 누구 아세요?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Electromagnetic force라고 불러요. 여기서 electro 그 다음에 뭐예요? Magnetic이라는 이 전기와 자기는 서로 뭐예요? 서로 형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흐르는 곳에 전선을 갖다 놓으면 전류가 흐르고 그런 거예요.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ectro.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주가 형성돼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가지 힘 때문이다. 네 가지 힘. 네 가지 힘 때문이다. 첫째, 뭐예요? 핵강력 때문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핵양력. 그 다음에, electromagnetic force, 전자기력.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중력. 그렇죠? 중력.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cosmology, 그렇죠? 우주학이죠. 그렇죠? 이 전체 우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네 가지 힘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이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뭡니까? 그 네 가지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힘이 있다면 반드시 힘의 공급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스는 이 힘의 공급처로서 나는 순전히 무실 종교적 입장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이 힘이 존재한다면은 그 힘의 공급자도 뭐 공급처도 뭐예요? 존재한다. 그 공급 이 모든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을 나는 God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기서 이제 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우주학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무관하신 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호킹스 박사 차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뭐예요? 없고 힘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라는 단어를 나는 쓸 수밖에 없다. 왜? 나는 모른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므로 God, G-O-D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힘이 없이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생각. 힘이 없이는 존재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작동될 수도 뭐예요? 없어. 아무것도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힘. 그래서 에너지. 그래서 우주의 생명 그 자체도 힘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원자핵도 존재 아무것도 없었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물질적으로 볼 때 뭐만 남게요? 쿼크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쿼크란 건 또 뭐냐? 지금 물리학자들이 부지런히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몇 가지 힘을 얘기했죠? 네 가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왔다면, 그 힘이 나왔다면 결국 이게 중력, 전자기력, 핵강력, 핵양력이라고 구분이 돼 있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힘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왜? 근원지가 하나님이니까. 자,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죽었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 당시에는 이 네 가지 힘이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각각 다른 힘인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하기로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누군가가 이 우주를 형성하는 이 네 가지 힘이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것이다.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힘은 다 하나로 통일된 에너지장 속에 있는 힘일 것이다.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하고 꼭 같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파워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그 자기의 권력이 작동될 수 있는 뭐요? 그 자기 영역이 때문이다. 그 영역을 에너지 장이라고 그럽니다. 장은 마당장자예요. 영어로 하면 field. 그러니까 energy field. 그래서 전기 뿔이 있으면은 이 전기 뿔이 미칠 수 있는 뭐예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힘도 결국 알고 보면은 하나의 에너지 장 속에서 나타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에너지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그 학설을 대통일장 학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대통일장 학설. 대하면 영어로 grand죠, 그렇죠? grand. 그다음에 통일, unified. unified. 그다음에 field. 장이죠. field. theory. 네. 대통일장 학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통일장 학설은 굉장히 깊이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에너지 이퀄 뭐예요? 예? 에너지 이퀄 매스 아닙니까? 그렇죠? E equals mc 스퀘어. 그렇죠? C는 뭐예요, 이거? 빛의 속도죠. 그렇죠? 이거는 질량.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쿼크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에너지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단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쿼크를 만든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단위가 모든 전자기력이나 중력이나 여기에 다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이 네 가지 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존재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이 대통일장 학설에서 주장하는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냥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슈퍼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슈퍼 스트링 theory. 자, 그래서 이제 스트링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노란 고무줄 뭐예요? 이렇게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포장할 때 이렇게 고무밴드, 밴드, 스트링 고무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이 고무밴드처럼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면 어떤 힘이 되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에너지의 기초는 무엇이다? 기초적 에너지는 슈퍼스트링이다. 그래서 슈퍼스트링 theory. 이건 아주 지금 발전된 최근에 그 물리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모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스트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자,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성자 속에 쿼크가 세 개 있고 쿼크를 더 분해하면은 결국 고무 밴드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거서 스트링, 스트링 theory. 그래서 뭐 이 스트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 스트링의 출처는 어디냐? 그것을 스티븐 호킹스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물리학적으로도 결국은 여러분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명 아니에요. 그렇죠? 때문에 에너지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에너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뭐가 있으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신 분이 빛이 있으라. 아마 저 빛이 슈퍼스트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링이 있으면 결국 스트링이 쿼크를 만들고 그렇죠. 쿼크는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 스트링으로 전자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물질이 형성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그러면 여러분 그 스트링이 나온 곳은 하나님이다. 스트링을 하나님으로부터 스트링이 나왔다. 그 에너지의 단위가 최소 단위가 나왔다. 그럼 하나님의 에너지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에너지는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 이 루스벨과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 루스벨은 사실 이 하나님의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인데 그 사랑 자체가 에너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주 강력하게 과감하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예. 참 요한은 참 이 물리학적으로 과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4절.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야, 빛은 결국 에너지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 말씀 속에 있는 에너지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에너지가 된다. 사람들의 빛이 된다.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생명은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조금 더 이제 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위 우리가 물리적 차원에서의 에너지도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물리학자입니다.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야. 그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이름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 말이 바로 에너지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왜? 에너지가 없으면 스스로 있을 수, 즉 에너지의 공급 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의 공급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는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이름이죠. 아주 물리학적인 이름이죠. 종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하면 뭐 스스로 있는 자, 뭐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네. 이 물리학적으로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왜 물리학을 모르면은 그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 이 근데 이제 그 에너지는 여러 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자와 원자 핵의 관계 속에서는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형태로 나타나고, 예, 원자 핵에서는 핵강력, 핵양력이라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와 달,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존재,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는 창조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교육 251페이지를 보면은,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엘렌 화이트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The Sabbath is the memorial of the power of creation.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아서 그냥 하나의 기념 같은 뭐예요? 행사 좀 행사.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한다. 아니요. Every Sabbath day. 매 안식일마다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시던 창조 힘이 들어있다. 그렇죠? 힘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힘의 날. 그래서 그 힘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8.15 광복절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 힘이 실제로 이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힘,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힘 주셨다. 예. 이래야 안식일이 힘이 있는 날, 힘이 있는 날이 되어야죠. 안식일에 힘 빼버리면 뭡니까, 여러분? 토요일이지. 예. 그래서 그 힘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힘이 존재함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을 뭐예요? 쉬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힘을 못 받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발전시키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물리학자들이 아주 애를 써서 지금 대통일장 학설을 거의 완성시켜 놓고 있고 슈퍼스트링 학설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만 보면 뭐예요? 아, 그런 힘들이 다 하나님께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머리가 나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다 아는 거죠. 대통일장 학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설명해 놓은 거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거 우리는 뭐요? 단번에 다 하나님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전자가 튕겨 나가지 않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래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소개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 우리 생활에 뭐예요?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 우리 생활에. 예. 그래서 신학이 실질적인 차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창조력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창조력이
그 창조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질병의 뭐예요? 치유력입니다. 네. 왜?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뭡니까? 재창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재창조하는 날 이코르 뭐예요? 치유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The blessing of Sabbath is the healing power.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 자료로 다 뚝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이제 리뷰를 하겠는데. 그 와이프는 저는 신학은 공부를 안 해도 와이프인을 제가 과학자로서 과학도로서 성경과 비교해서 와이프인의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은요, 이분은 이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입이 딱 벌어질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 이런 것들도 이런 우주적인 이런 모든 핵강력이나 핵양력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핵강력이라는 이름도 결국 같은 스트링이 어디에 작용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 사이에 작용할 때 얘기고 또 전자기력도 전자와 원자 핵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게 작용할 때는 우리가 슈퍼스트링의 힘을 에너지를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관계 속에서 부르는 힘입니까? 인간관계 속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과 뭐예요? 하나님 사이에 역사하는 에너지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힘은 결국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에너지의 종. 그러니까 결국은 뭐도 사랑이다? 전기도 사랑이다. 자, 전기가 왜 사랑이냐. 여러분이 사랑을 탁 느끼면, 강렬하게 느끼면, 전기 없디까, 안 없디까? 여러분 몸 안에 전기적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찌릿하다 그러잖아요. 전기가 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입니다. 별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드디어 워낙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예요? 순간이 와서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뭐예요? 키스를 딱 할 때 그게 왜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술과 입술이 되는데 뭘 황홀해요? 이게 뭐냐면 그쪽 전기하고 뭐예요? 이쪽 전기의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우리 양편 모두의 그 유전자를 뭐예요? 강력하게 진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막 엔돌핀이 막 쏟아지는 거죠. 엔돌핀이 쏟아지면 황홀합니다. 엔돌핀 말고 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거든요. 그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고 보면 전기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전기적 존재다. 자,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졸업한 때 실습을 나가는데 정신과 실습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아주 우울증에 깊이 빠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65년, 6년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우울증 환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그 여자 환자의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게. 꺼졌다는 게. 예. 자,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보고 갈까요? 해봤습니다. 자, 여기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여기는 뭐예요? 스위치. 뭐예요? 스위치. turned on. 예. 이렇게 되죠. 스위치 turned. 그래서 유전자, 이게 켜진 유전자. 여기는 꺼졌죠, 그렇죠? 스위치 뭐예요? In off position. 예.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은 유전자는 꺼지고, 예. 이건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전기가 통해서 유전자 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환자가 그 당시는 우리 유전자도 몰랐거든요. 그 환자가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딸만 둘이를 낳았대요. 부잣집 며느리인데. 예. 근데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여자를 하나 더 구해야 되겠다. 예. 그때만 해도 그게 좀 통했던 시대죠. 그랬더니 바보 신랑이 오케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부인이 여러분 화도 나고 시어머니도 믿고 남편도 믿고 그럴 거 아닙니까? 증오심에 불타게 된 거고 이제 자기의 이제 팔자는 어떻게 될까 이제 두려워지고 분노하고 여러분 자. 생명 에너지가 유전자를 켜주는데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 신뢰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랑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오는 위험을 두려움 없이 예. 엄마가 막아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분노가 없고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우리는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랑이 꽉 막히면 사랑이라는 생명 에너지가 막히면 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는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들에게. 그 사랑 속에는 진, 선, 미가 있다. 사랑은 선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느낀다. 그런데 감사를 느낄 때 엔돌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엔돌핀 유전자 켜죠. 그래서 감사를 느낄 때,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진리를 배울 때, 이 맞는 말이다. 이 강의 듣기를 잘했다. 이럴 때도 기뻐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야,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할 때 엔돌핀 스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나 진실이나 선 속에는, 그 속에는 에너지를 켜주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는 걸 뭐 한다 그래요? 관광이라 그러죠.
볼 관자에 뭐예요? 빛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걸 느꼈냐고 하면은 아름다운 이야 하면 힘이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 예.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배워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구나. 예, 저는 그 장로교에서 안식일교로 개종하는 그 또 하나님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힘이 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잡다한 교단으로부터 드디어 안식일 교회 안식일 이 영혼 불멸설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 힘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위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랍니다. 예. 이게 지금 육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주 힘을 몰라, 힘을. 얼마나 힘나는데요. 그래서 진리의 뭐라 그래요? 진리의 빛, 진리의 영.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뭔데?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는 거지 진리만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육이다 이거죠. 힘이 없는 것이 육이다 이거죠. 생명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에너지가 꽉 막히면은 어떻게 돼 버립니까?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절합니까? 자, 어떤 할머니가 아주 귀여운 손녀 딸이 있는데, 딸이 전에 와서 엄마 납치당하고 당한 것 같아. 애가 없어. 그럼 할머니 기절합니까? 안 합니까? 네, 기절합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네. 뭐가 막혀서? 힘이 막혀서. 그 힘을 기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서 기의 본질, 왜 막혀요? 기의 본질은 선이요, 진리요. 그렇죠. 아름다움인데. 지금 이 기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진리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나 악이야. 그래서 선의 길을 막는 것이 뭐예요? 악기 아닙니까? 악은 선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 기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가서 기절 그랬더니 우리가 기절이라고 쓰는 말하고 다르더라고요. 중국에서 기절 그랬더니 닥터리 틀렸대. 중국에서는 기절이라면요, 갔어. 끝났어. 예, 네, 그럼 완전 죽은, 기절을 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예. 네, 예. 네, 그게 더 정확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기절은 일본 사람들이 변형해서 일본식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이제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이 기가 끊어지면 뭐예요? 죽는다. 분명해. 중국에서는 이 중국식으로 하면은 영혼 불멸설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기가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영혼이 생명이 아닌데. 예. 그래서 중국의 혼자를 보면요. 그 안에, 그게 무서워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운운한다. 예, 말하다. 예. 귀신이 주장하는 게야, 그거는. 그래서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한방이 하는 말이 맞아요. 왜?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지는 게 병인데 유전자가 꺼지는 이유는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그럼 옛날에 한방은 뭐라 그랬냐고 하면은 기가 막혀서 병이 생긴다고 그랬거든. 기의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야, 그거 참 그러면 그렇지. 왜? 한자를 보면 그 안에 진리의 성경의 성경적 지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라는 말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뭐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기라고 말했을 것이다. 요새 한방의사들한테 여러분 기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다 뭐라 그러죠? 기는 기지요. 그래요. 기가 기라는 거죠. 기인데 뭐 설명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캘리포니아 어디 가서 전도회를 하다가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제 생명 강의를 듣고 자기의 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자기의 귀 얘기보다는 제 얘기가 더 뭐예요? 폭이 넓잖아. 왜? 귀의 본질은 진선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귀가 살죠. 그렇죠? 생기가 나죠. 희망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을 때는 귀가 살죠. 절망일 때는 뭐예요? 귀 막히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예. 그래 딱 들으면 제 말이 맞거든요. 와, 자기 학설은 틀린 줄을 자기가 알겠대. 왜? 왜 틀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정신과에 입원한 그 우울증 걸린 여자는 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운입니다. 그렇죠? 기가 푹 죽었어.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왜? 소화도 안 돼. 왜? 소화물질을 생산하려면 위장세포를,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박사님 말이 맞대. 예? 성경 말이 맞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 이거지. 예. 자기가 이때까지 기로 알아왔던 것은 뭐냐고 하면은 기는 우리 몸을 통과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통로를 경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 경락 통로가 뭐예요? 막혔기 때문에 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그 막힌 곳을 침을 놔서 뚫어주면은 기가 다시 소통이 돼서 병이 낫는다. 라는 이론이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육적 이론이다. 박사님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한 그것이 맞다. 기가 막히는 것은 뭐예요? 기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다른 그 반대되는 에너지가 와서 막아야만 막히는 것이지 경락이 물리적으로 막혀서 기가 안 흐른다는 것은 말도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미나 끝나고 안식일 날 침례 받았어요. 자기 직업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자기는 이때까지 경락이 막힌 건데 그건 웃겼다 이거지. 응? 왜?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형제를 미워할 때 생명이 막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할 때 성령이 막히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건강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생명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당신은 한의학을 오래 공부했으니까 문헌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문헌 연구를 들여다보려고 그래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이 한방이라는 것은 이 한방에서 기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한자를 공부해 보면 그 제가 한자도 소개해 줬어요.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가 이 한자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중국 철학을 상당히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의 출처, 도대체 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내봐. 내가 볼 때는 한방에서도 분명히 진리와 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결국 진리에 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 해, PUC에서 하는 그 서부 야영회, 이제, 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박사님 맞았습니다. 이 5천년 전에 태시천원경이라는 책이 중국에 있었대요. 태시천원경. 거대한 거창한 시작이죠. 무엇의 시작? 하늘의 근원의 시작. 막 창세기 같은 그런 감을 줍니다. 거기에 기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기라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은 뭐예요? 그 기는 뭐냐?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리가 없어지고 사단이 영혼불멸설적으로 한의학을 점점 변질시킨 겁니다. 왜? 진리하고 몸하고는 상관없다. 이 기라는 것은 몸에만 작용한다. 너희들 마음하고는 별개다.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이 뭐 사랑도 아니요, 진선미도 아니요, 그저 우주에 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는 이거는 정신도 없는 거고 그냥 기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잡아넣을 수 있어요? 기공, 예. 그래서 이 공간에 기가 있으니까 잡아넣어. 예. 그러면 기가 충만해진다. 근데 그게 가끔 가다 이 경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요? 맥혀. 왜 맥히냐? 그럼 그건 대답 못하지. 뭐, 없는 걸 맥힌다고 하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기뻐하더구만. 예. 그분은 뭐 지금 힘차게 전통하고 댕겨. 귀는 성령이다. 예? 진리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침으로 귀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때까지는 자기가 뭐 침 나가지고 뭐 귀의 소통을 어떻게 해요? 뭐 경락 막힌 걸 뚫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유혹적이요. 자, 그래서 얘기만 하고 끝나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도통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도 생산이 안 되니까 모든 유전자 거의 다 꺼졌으니까. 이 정신과 우울증 환자가 자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뭐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 어느 날 아침에 정신과 교수하고 이제 회진을 같이 다 스태프들이 도는데 과장 선생님이 보실 때 큰일 났네, 이거 죽겠는데 전기 치료를 하도록 해 그래요. 그 전기 치료실로 끌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눕혀놓고 이 전기를 양쪽에 대고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이 강력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환자가 더니 정신을 잃어. 잃어가지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자요. 한 몇 시간을 자고 오후 한 3시쯤 깨더니
밥 못 먹던 사람이 배고프대. 예. 네. 그래서 밥을 주니까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는 저한테 와서 탁구 안 치겠냐? 힘이 났어. 왜? 그때 저는 이거 마술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지금 같으면 문제없이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에 뛰어들어가서, 교수님, 전기를 통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교수님도 모른다, 우리도. 모르 해보니까 되는 거다. 응. 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전기가 이게, 전기 치료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응. 그래서 나도 뭐, 내과니 외과니 이런 거 집어치고, 응. 전기 치료 기계나 사가지고, 댕기면서 다 지져주면은, 예.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며칠 안 갔습니다. 환자가 며칠 지나니까 또, 자, 유전자 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일단 뭐요? 켜진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전기만 가지고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영.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아시겠어요? 진리의 영이야. 이게 없으면 아무리 전기를 공급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또 하고, 또 반짝, 또 반짝. 할수록 반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적어도 남편이 와가지고 뭐예요? 나 당신밖에 없어. 그 어머니는 어떡할래요? 그러면 우리 호주로 이민 가. 그러면 우울증 낫겠죠? I love you. 나는 당신 사랑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또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밖에는 없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생명을 설명하시라 이거지. 예. 신학 학술보다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힘이니까 신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지난 저 10월 달에 여기 저 기도주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천에 갔는데 이천시민회관에서 이제 이천시민들을 위한 근데 어떤 여자분이 농꾼같이 생긴 여자분이 자꾸 점심 식사를 하러 오래 자기 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식사하러 오시래. 그런데 하도 간절하게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분도 꼭 같은 케이스예요. 딸을 이분은 둘 낳은 게 아니라 첫 딸을 딱 낳으니까 3대 독자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첫 딸을 딱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기절을 하더래. 아무렇지도 않아.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배가 유난히 불러. 그래서 야, 뭐 아들이 나오냐 보다 하고 있는데 딱 나오는데 딸 쌍둥이가 나왔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같이 까무러쳤어. 그 후로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미안하고 우울증에 팍 걸린 거예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제 천식에 걸렸어. T세포의 유전자도 꺼지니까 면역력도 약화되니까 이제 알레르기성 체질이 돼서 그래서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는 다 안 났는데 근데 누가 뉴스타트 테이프라 그러면서 가져왔어.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만 프로그램 하고 있을 텐데 이걸 딱 몇 개 들어보니까 아 여기 가면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비쌌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을 했고 그때 한국서 오신 분들은 전부 이제 진짜 부유층들만 왔어요. 그때 1인당 5,000불이었으니까 3주 동안 부모가 오면 만불이죠. 이제 1,000,000원이 깨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 여자분이 남편한테 이제 여보 나 좀 보내줘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부부가. 논농사, 쌀농사 하는 사람들이야. 1,000,000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500,000원이 혼자 와도. 그 당시 자기들의 1년 수입이 800만 원, 900만 원 밖에 안 됐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대요. 2000에서. 요새는 수입이 좋대. 예. 그 당시는 뭐 2000살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편한테 여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그 남편이 고민하다가 남편이 비장한 각오를 한 거요. 여보 당신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번 추수가 끝나면 10월달에 추수가 끝나면 논 팔게. 그래서 가. 예. 네. 아유,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막, 여보! 이거, 여러분, 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더 중요하대, 이거야. 그 3대 독자가. 첫 번째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6월달이었대. 7월달 되니까 천식이 없어지고. 8월달 되니까 우울증이 있었는지 추수하고 우리 미국에 왔게 안 왔게?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다 놔버렸어.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지금 3년대 학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안 오고도. 사랑이 생명이다. 그 남편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예. 이것이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 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저는 36대에 댕기는 줄 몰랐어요. 얘기 딱 끝나니까, 아가씨가 학생 쪽한테, 박사님, 제가 그 딸이에요. 네. 참, 얼마나 이 생명을 전하고 댕기면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힘이 생깁니다.